아시아 최고의 클럽팀을 가립니다. 그 중에 최고의 클럽. 자, 왕중왕인 누가 될까요? 그 관문 4강전에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카타르의 알라라비, 카타르의 알바크라, 카타르 두 팀이 4강전에서 맞대결을 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 첫 번째 경기 계속해서 우선희 해설위원과 함께 대한민국 삼척에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팀 두 팀이 4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앞선 메인 라운드 경기와는 좀 무게감이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 리그에서 자주 맞붙었던 팀들끼리 또 여기에서도 또 4강을 맞붙었잖아요. 또 서로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또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두 팀이 올라오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알와크라, 알라라비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알라라비는 3승 1패로 네. A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알샤르자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알샤르자에게 패하면서 네. 예, 결국은 알샤르자가 알아비가 이기면서 네. 알쿠에이티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A조 1위로 네. 4강전에 진출했고요. 알와크라는 B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B조 2위로 4승 1패 거두면서 올라왔는데 바르바르라든지 알베우다라든지 간 팀들과의 대결에서 또 잘 싸우고 또 진 경기도 있습니다만 자, 살아남으면서 일단은 두 팀 모두 4강에 합류했고 오늘 첫 번째 4강전 경기로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네, 알와크라는 카타 이번 작년 경기에서 여기 또 준우승한 팀입니다. 또 이번 올해의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히고 있고요. 예. 또 초호화 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다 뭐 선수들을 네. 상당히 화려하고 알와크라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팀이기 때문에요. 네. 자, 알바크라는 다시 한번 또 결승 진출 그리고 작년에 차지하지 못했던 왕좌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알바크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결승은 카타르 팀끼리 경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알바크라가 지고 말았는데 자, 오늘은 다시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요. 이번 대회에서는요. 자, 반면 알라라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또 강한 전력으로 자, A조에서 살아남은 알라라비 1위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 이 특히 가운데 이 센터라인의 수비들이 또 강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알 아라비 팀에서는 지금 골키퍼 든든한 골키퍼 다니엘 사르비치 선수가 지금 골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의 뭐 퍼센티지는 높진 않지만 정말 중요할 때 우리 팀이 추격이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 팀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때 꼬박꼬박 뒤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팀 전체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알바크라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네.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 자국 리그에서도 많이 만났고 또한 네. 대표팀 카타르 대표팀에서도 자주 만났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알와크라 팀에서는 19번의 센터백 쓰는 선수 칼리드 선수가 팀 중심을 잡으면서 공격을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7번의 와이 선수, 이 득점력이 높은 선수를 또 어떻게 잘 막느냐에 따라서 알 아라비 입장에서도 또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냐, 또 밀리는 양상을 보일 수 있냐, 또 오늘 중요한 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크라는 마지막 경기에 칼리드 선수를 빼고 경기를 했었는데 네. 자, 오늘 경기는 투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소개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는 4강전 첫 번째 경기는 바레인 심판입니다. 후세인 사이드 알맛 그리고 사미르 알리 마룬 두 심판이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스코어키퍼 그리고 타임키퍼 슈퍼바이저까지 감독관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되고 있고요. 자, 이제 4강전을 앞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두 팀 이제 뭐 물러설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라라비도 지난 마지막 경기에 센터백 와지 선수를 뺏은 선수를 쉬게 하면서 좀 체력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또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예,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전 세미파이널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알바크라와 알아비 쿠웨이트 두 팀의
카타르 두 네. 팀의 경기를 이제 중계해 드릴 텐데요. 카타르의 알와크라 선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우메드 무르간, 하시산 마브룩, 마우무드 가르비, 베르트랑 로이네, 칼리드 알하스비, 마루엔 마게이, 바셀 알라이에스, 체기르 자우라, 니달 아이사, 칼리드 하지 유세프, 아우메드 아부델레헴, 야신 사미, 라얀 라리비, 와엘 차티, 아모르 디아브, 무스타파 헤이바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가프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카타르의 알와크라고요. 이에 맞서는 카타르의 알아라비 선수들입니다. 알리가르와 무스타파, 알크라드, 모하메드 라마단, 자심 알바로시, 다니엘 사리치, 지니오인 부멘델, 무타신 모하메드, 사미르 알리, 이스마엘 모하메드, 소브이사이드, 와지스넨, 오사마 자질이, 하니카이, 스칸데르 자이드, 아니스 조아우이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젤리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알아라비 팀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들도 이번 조별리그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 아라비는 양 윙의 슛들이 또 탁월하게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센터백에서 22번에 소부이 선수 또 중심을 잡으면서 또 팀 전체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알라라비와 알와크라, 알와크라와 알라라비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고요. 알라라비 팀이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알와크라가 하얀색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알라라비의 공격. 자, 시작하자마자 슈팅. 네. 수비 파울. 한번 끊어가는 알와크라입니다. 네. 와지에 선수의 득점률도 높기 때문에 또 알바크라 입장에서는 또 강력하게 수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알바크라의 무스타파 헤이바에게 먼저 경고가 주어집니다. 슈팅 과정에서 잡아 끌었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뒤로. 자, 왼쪽까지 전개해봤는데요. 네, 선수비 좋았고요. 네. 슈터 네. 척. 코너에서 드로우가 이어집니다. 와지스는 슈팅 뜨거워 말았습니다. 네. 수비도 앞선에 있었고요. 구미 이상 앞선에 있었고요. 거기 피벗이 같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슛을 득점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알라라비의 첫 번째 공격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알바크라, 자, 베스트 멤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네. 오늘도 출발은 칼리드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88번 무스타파 헤이바가 센터백, 왼쪽에는 베르트랑 로이네 선수가 경기를 먼저 뛰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라얀 라리비 선수가 출전을 한 알와크라입니다. 자, 강하게 파울로 끊어봅니다. 네, 베르트랑 선수의 또 슈팅이 그냥 놔둔다면은 득점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를 네. 또 대각에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레프리 타임 경고군요. 네. 예. 69번의 한희 선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알바크라입니다. 무스타파 헤이바. 자, 네, 놓쳤어요. 실책이 나왔고 앞으로 긴 패스 잡아서 슛 득점. 마지막 순간에 밀리면서 라인을 밟을 수도 있었는데요. 네. 끝까지 해결해냅니다. 네, 이게 어려운 공을 잡아냈고요. 또 이거를 자세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선취 득점 카타르의 알라라비입니다. 무스타파. 자, 라이언 왼쪽에 베르트랑. 자, 휘슬이에요. 아, 양팀 네. 벤치에서도 상당히 장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요. 네. 앞선과 함께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에서 절대로 수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알 아라비의 수비진입니다. 지금. 예. 알바크라의 공격인데요. 알바크라가 아직까지 득점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알 아라비도 한 점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베르트랑 로이네 오른쪽. 자, 선수의 동선이 겹쳤습니다. 네.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예, 패시브 네. 올라와 있어요. 파울이에요.
자, 심판 일단 레프리 타임을 잠시 잡는데요.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라이언 라리비 선수가 살짝 좀 접촉이 좀 있었어요. 네, 쓰는 손을 잡으면서 약간의 또 좀 충절이 있었지만 심판은 예. 아무 제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파울이 라이언 라리비에게 지금 나가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 레프리 타임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라이언 라리비 선수에게 지금 벤치에서 세 번의 공격 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시그널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으로 네. 들어오라는 시그널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의 공격은 못하고요. 자, 프리드로였는데요. 상대 네. 수비 한 번 더 끊습니다. 자, 이제 잡자마자 바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던져야죠. 아, 이번에 골대 맞고 나옵니다. 베르체노노인의 슈팅.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뒤에서 잡아내는 알바크라. 자,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자, 슈팅을 했고 골대에 맞았기 때문에 일단 패시브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77번의 와일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라이트 백에 이 선수 집중력이 아주 좋고 골을 센터백에서나 그 선수들이 만들어준다면은 득점까지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르테랑 로이네 옆으로 네. 살짝 수비 견제 있었습니다. 무스타파 다시 가운데 하지만 견제 수비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알라라비 선수 진짜 지금 공격자와 붙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무스타파 알바크라가 공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르테랑 로이네 파울. 지금 알라바크라만 3분 정도 혼자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3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패시브 올라와 있습니다. 무스타파 호핑. 네, 자, 공간 만들었어요. 네. 슛 득점. 순간 리듬을 뺏겼던 알라라비의 수비진. 지금 타이밍을 뺏겼고요. 완전히 슛 자세에서 양쪽으로 쏠린 걸 보고 또 무스타파 선수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윙에서 슛 득점. 자, 알라라비가 쉽게 득점을 갑니다. 하니카히. 하니 선수 들어올 때 힘이 넘쳐 보이고요. 또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다이사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장면은 아니지만 공격을 한 번씩 주고받고 두 번 한 번을 했는데 알바크라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알라라비는 쉽게 지금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알와크라가 알아비에 비해서 후덕이 약간의 느리지 않나 싶거든요. 예. 지금 수비에서 잘 잡아내는 알아비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러서 있습니다. 알와크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 가운데서 비었어요? 왼쪽 무스타파 윙으로 차고 올라오는데요. 슛! 네, 마지막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선수들이 한번 부딪혔습니다만 역습으로 나가는 알라라비 오른쪽. 네. 하지만 뒤로 공을 세웁니다. 아, 알라라비의 수비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상대를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4강인인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자국 리그에서는 약간의 좀 더 처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이 대회만큼은 꼭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터프하게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알라라비의 수비 라인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또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브 사이드 수비 파울. 이 알바크라의 이 가운데 수비 라인이 상당히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오면서 네, 완전히 크로스 시켰는데 뺏겼어요. 실책이에요. 하산 마부르기 공을 따냈습니다. 아산 선수 중앙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묵직하게 또 지키고 있는 하산 선수입니다. 알바크라가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아는 만큼 상당히 치열하게 네. 그리고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알바크라. 네, 또 서로 득점을 많이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 철저하게 수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진짜 승부는 이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4강전 진검승부를 펼치면서 베르트랑 로인의 슛이 저렇게 0점이 안 맞을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만큼 아주 크게 빗나갔습니다. 어깨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예. 또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알라라비의 공격. 두 팀 2대1에 머물러 있고요. 전반전 8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전입니다. 4강전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 초반인데요. 2대 1. 자체 양보 없는 양 팀입니다. 서브 2. 자, 다시 왼쪽에서 윙까지. 자, 아니스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니스는 크로스에서 위치 이동했고요. 아, 지금 더블 드리블이에요. 네, 서브의 드리블이 네. 마지막에 너무 높았습니다. 알바크라가 또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의 공격에서 쉽게 알라라비가 득점했을 때 제가 알라라비의 공격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어렵고 예, 네.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맙니다. 반면에 알라아크라도 공격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 한 골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스타파 좀 더 두 팀 모두 수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예. 또 상대한테 골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여집니다. 예,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베르탕이 네. 오른쪽 밀렸죠. 무스타파 패스 파울이에요. 패스 파울. 나가야죠. 자, 무스타파의 패스 파울. 알라라비 빠르게 나가 봅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무스타파 슛 득점. 석공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무스타파 알클라드. 92번에 아니스 선수 자리를 잘 잡고 오펜스 파울을 만들어냈고요. 야. 또 그 다음에 속공으로 무스타파 선수 끝까지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팀 모두 기본기도 좋고 실력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원 상황에서의 속공은 정말 100%의 100%예요. 예, 네. 성공률을 자랑할 수 있는 팀들입니다. 네. 3대 1입니다. 알 아라비는 수비 그 다음에 뒤에 선방 이후에 미드 속공 원속공이 진짜 좋은 팀이거든요. 네. 빨리 알 아크라는 백코스 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피벗적으로 바운드 네. 패스 일러줬습니다만 수비 파울 강력하게 상대 피벗 플레이어가 잡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수비에서 집중력이 좋아요. 다시 한번 알바크라입니다. 브레탕 로이네 바운드 패스 돌아서면서 슛! 네, 좋습니다. 막아냈어요. 다니엘 사리치 슈퍼 세이브. 아, 다니엘 사리치 대단합니다. 네, 마음 선수 완전히 슛 자세가 완벽하게 했는데 그거를 또 완벽하게 막아내는 다니엘 선수였습니다. 네, 주먹을 네. 불끈져 보는데요. 자, 이번에 마무드 선수가 정말 잘 돌아섰고 네. 또 이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더 경험이 많은 더 베테랑에게 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또 경기로 갈수록 또 더 돋보이는 선수가 야, 득점 아, 해내네요. 자, 네. 뚫어내는 와지시넨 4대 1 세 골차. 네. 이런 선방 이후에 또 와지 선수 이 힘을 입어 또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알바크라가 작전 시간을 먼저 부릅니다. 지금 뭐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지금 10분이 11분이 약간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단 한 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수비진을 알 아라비의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끝까지 좀 어려운 경기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상대 수비진을 뚫어내야 되는데 수비는 막히고 또 상대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계속 하고 있는 알 와크라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4대 1이에요. 일단은 수비가 더 강해 보이는 알 아라비 팀이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상대 미스를 이용해서 석공까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4대 1이 됐습니다. 11분 9초 전반전 초반에 있네요. 알 아라비가 강력한 수비 그리고 다니엘 사리체 선방까지 곁들이면서 상대 공격을 1점으로 막고요. 본인들은 넉점을 먼저 넣으면서 세 골째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스타파 선수가 지금 벤치에 앉아있게 됐고요. 19번에 칼리드 선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칼리드 선수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네, 왼쪽 지금 다리 무릎에 붕대 테이핑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격에 지금 물꼬를 트겠다라는 감독의 의지가 골키퍼를 빼고 지금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에 나와 있습니다. 7대6 공격. 네. 자, 이 상황 이 코비를 넘어서겠다는 알바크라의 의지인데요. 베르트랑 로인의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 칼리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몸싸움을 하고 네. 있었던 알라라비의 92번 아니스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피버카의 몸싸움 과정에서 조금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알라라비는 이제 팀의 경고가 두 개를 받게 됐습니다. 팀 경고 두 개째. 칼리드 왼쪽으로 차고 올라옵니다. 아,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 체이르 선수가 한번 차고 네. 올라와 봤는데 다니엘 사리치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4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 다니엘 선수입니다. 네. 자, 빠르게. 아, 모습이 좋았어요. 알라라비의 턴오버가 네. 나왔습니다. 나가야죠. 자, 알라라비가 조금 서두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아쉬운 게 알라크라 입장에서는 지금 득점이 지금 안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미스를 역으로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착실하게 득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공에서 계속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상대 수비를 좀 균열을 좀 시켜주는 네. 그런 또 다른 패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알라라비 선수들이 걸렸어요. 페로체이 당했고 오히려 빠른 공격은 알라라비 골키퍼가 없는 골문에 완벽하게 치고 누릅니다. 하니카이. 자, 그냥 골키퍼 없을 때 그냥 넣어도 되는데 끝까지 네. 날려가면서 그리고 더 강하게 꽂아넣습니다. 골대가 부서지도록 네. 또 슈팅을 던져봅니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네. 의지가 알라라비 선수들에게 있고요. 초반 강력하게 알바크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알바크라. 그렇지만 다시 이어봤습니다. 왼쪽에 칼리드. 자, 이번에도 역시 골키퍼를 빼고 절대 공격이네요. 슛 득점. 자, 결국 윙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르자흐라. 오랜만에 알바크라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2. 재열이 선수 완전히 올라갔고요. 예. 또 손이 약간 내려오면서 위쪽으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알바크라가 만회하는 득점 오랜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5-2. 14분 전반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두 팀. 서브기 오른쪽. 자, 다시 하니가 뒤로 뺍니다. 무스타파. 한인 선수 지금 예. 피벗에 들어와 있고요. 아, 마운드 네. 피벗에서 득점. 모하메드 라마단.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요. 캐치를 안전하게 한 다음에 골키퍼를 보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한인 선수였습니다. 예. 아, 모하메드 선수였습니다. 자, 모하메드 라마단의 득점입니다. 네. 6-2. 자, 일단은 알와크라의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서 물론 막힐 때도 있습니다만 득점을 네. 계속 해내고 있는 알라라비 팀입니다. 자, 전반전 반절이 지났습니다. 지금 센터박에 3번 저기 아흐메드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예. 지금 인플레이 계속 네. 이어집니다. 스플레이 하죠. 칼리드 왼쪽 윙에 다시 이어받는 칼리드. 아흐메드 모르간 오른쪽. 자, 윙까지 주진 않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왔어요. 패시브가 올라와 있죠. 자, 이번에 네. 파울. 그냥 단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하니카이의 네. 파울입니다. 자, 알라라비는 경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리버 연결됐어요. 이분과 퇴장을 나갈 때까지 네! 다니엘 사리치 막아냈고 자, 리바운드 알바크라의 바셀 선수가 잡아서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 파울에 끊겼습니다. 아, 치열하네요. 네. 예. 진짜 대단합니다. 다니엘 선수 지금 완전한 찬스였거든요. 네. 이거를 끝까지 보고 위쪽으로 예. 선방하고 있는 다니엘 선수였습니다. 예선전에는 그냥 반만 뛴 것 같아요, 본인의. 맞습니다. 네. 지금 4강 와서 이 경기 물론 초반입니다만 15분 동안 상대에게 두 골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골도 허용하는군요. 아흐메드 모르간의 득점. 네, 순간적으로 수비 사인이 안 맞은 사이에 공간이 열렸거든요. 아흐메드 네. 선수 또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6-3. 자, 이 경기 득점은 많이 안 나지만 상당히 치열한 몸싸움 네. 그리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선수들의 절박함 모든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핸드볼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들을 이 경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서브 이슈 김희선 맞고 굴절됩니다. 서브 사이드. 지금 알 아크라 입장에서는 신장이 큽니다. 크지만은 제자리에서 점프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선수들이 다 특성까지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Yes. 네, 라인 크로스고요. 자, 이번엔 골키퍼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네, 빨리 백코스 해야겠죠. 자, 공격수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공간이 많죠. 스피드 슛 굴려넣기 득점. 자, 와지스넨의 득점이 나오면서 8대 3 점수를 더 벌리고 있는 알라라비. 네, 와지 선수 차분하게 골키퍼를 나온 거를 보고 다리 사이로 스피드 슛까지 예. 연결합니다. 직전에 알 와크라 선수들이 공격해서 좀 뭔가 맞지 않았어요. 네, 네. 빨리 본인들이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상대 역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빼고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다시 알바크라는 7대6 공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바운드 슛 하지만 파울. 자, 슈터들은 확실하게 슛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곧바로 네. 실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바크라는 그렇습니다. 골문이 비어 있습니다. 피벗이 2명의가 자, 칼리디. 네. 상대 수비에게 견제당합니다. 두 명의 피벗 선수들이 중앙에 양쪽에 박혔기 때문에 알 아라비 선수들 움직임이 약간의 둔해지고 있어요. 예. 바운드 네. 슛 득점. 모르간 선수예요. 아메드 모르간의 연속 득점. 8대 4. 골키퍼가 교체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알 아라비의 선택은 나빴습니다. 조금 지금은 약간 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 투퍼를 7명의 공격 플레이어가 코트에 들어오면서 양쪽 피벗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이 피벗 때문에 앞선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는 알 아라비 선수들 이거를 이용해서 위에서 꽂아놓는 슛 계속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블 피벗 작전을 쓰면서 이 두 선수가 직접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공간을 또 많이 만들기 위한 자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밀렸어요. 하지만 네, 이 플레이 휘슬 불지 않았습니다. 자, 칼리드 선수가 무릎을 조금 만져보는데요. 칼리드 다시 아우메드 수비 파울. 네. 다시 한번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막아내고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알라라비입니다. 프리드로 다시 이어집니다. 앞선에서는 볼 패스웍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네, 아우메드 모르간의 슈팅은 그대로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은 단순한 슈팅이었고요. 네.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슛을 때리기란 피벗 수비 여기 4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때리기란 득점하기랑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바크라의 공격 이번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8대 4 득점 앞서고 있는 알라라비. 알라라비 알와크라 두 팀의 4강전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전 첫 번째 경기 카타르 두 팀이 4강에서 만났습니다. 윙으로 뛰어올리고요. 자, 들어오네요. 하지만 네. 골키퍼 막아냈어요. 자, 막아내는 골키퍼 아흐메드 골키퍼. 자, 속공이에요. 스카이크 득점. 아, 이번에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라이언 라리비. 라이언 선수 어려운 패스를 잡아냈고요. 예. 또 슛까지 완벽하게 득점이 이어갑니다. 자, 곧바로 퀵 스타트를 해봤던 알라라비 아니스 선수의 슈팅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흐름이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이 한 골로 인해서. 자, 여기서 자 골키퍼가 막았고요. 네, 선방하고요. 곧바로 속공. 아, 네. 제대로 보고 슈팅을 던졌네요. 네, 골키퍼를 완전히 봤죠. 네. 스피드 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고 또 상대 공격 퀵스타트를 저지한 알바크라입니다. 세 골차. 자,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은 일단 하나 놨습니다. 네. 이번 공격이 어떻게 이어질지요. 칼레이드 다시 한번 가운데서 아우마이트 열렸어요. 자, 빠르네요. 7미터로 올라갑니다. 자, 22번 소브이 선수가 라인 안에 있었다는 심판의 네. 시그널입니다. 네, 차라리 좀 더 자리를 빨리 이동했더라면 오펜스 파울이 네. 주어졌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7미터 들어옵니다. 자, 알와크라는 7미터 들어오고 아모로 디아브 선수에게 7미터를 맡겼습니다.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 네. 하지만 뚫어내면서 득점. 자, 두 골 차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알바크라입니다. 아까 39번에 라이언 선수의 윙슛이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8대 6입니다. 준결승전 세미파이널로 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타르의 클럽팀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장국리그에서도 만나지만 대표팀에서도 만나고 계속해서 네. 국제무대에서 교류해왔던 선수들이 양팀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양팀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금 라인크로스예요. 네. 한인 선수가 안쪽으로 갔다가 본인 자리로 돌아오면서 라인 안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라인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네, 골레프리가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해줬습니다. 자, 알바크라 이렇게 되면 한 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역시 7대6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7대6 공격으로 바꾼 다음에 물론 한 골을 먹긴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는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벤치 입장에서는 초반에 공격을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작전이 먹혀들고 있어요. 네. 알바크라의 7명 공격, 암티골, 7대6 공격입니다. 아. 자, 이렇게 끊기면 치명타입니다. 네. 그리고 멀리에서 찔러넣는 아니스. 연약한 아 이거를 딱 보고 있었고요. 네,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골대그를 빈걸 보고 안전하게 득점까지 이어가는 아니스 선수입니다. 자, 턱 밑까지 추격해봤던 알바크라를 한 걸음 더 밀어내는 알라라비. 9대6. 7명의 그 필드 플레이는 진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성공하게 되게 되면은 뭐 감독의 뭐 전략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또 예.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득점으로 실점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만큼 뭐 도박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성공입니다. 자, 에너지를 끌어올리네요. 알바크라. 아. 바셀. 자, 그리고 골키퍼 교체가 늦어서 알라라비 네. 선수가 바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소부이 선수가 하지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아, 소부이 선수 그 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소부이 선수가 바로 골대를 집어넣으면서 골대 위로 올라갔거든요, 공이. 네. 전반전 6분 남았습니다. 네. 알바크라 다시 한번 7대6 공격, 엠티골 7명의 공격수가 공격 진영에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격 시도. 런닝 슛 다니엘 사리치 네. 막았어요. 리바드 싸움. 오. 아, 득점 인정이 됐어요. 자, 득점 인정이 됐어요. 칼리드 선수가 네. 끝까지 집중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칼리드의 첫 득점. 자, 라라비 벤치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했고 네. 타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9대8 한 점 차까지 추격한 알바크라, 알라라비는 추격을 당했고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중간에 흐름이 확 바뀌는 양상이 보이면서 계속 알라크라가 한 점 한 점씩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한 점까지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알라라비의 강력한 수비, 알바크라가 초반 분위기만 봐서는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참 노련하게 네.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알바크라 선수입니다. 네. 골키퍼를 벤치로 부르고 공격 시에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또 공격을 하면서 양 피벗이 양쪽에 박혀있으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9대8 이제는 한 점 차가 됐고요. 전반전은 5분 좀 넘게 남아있습니다. 자, 결승전에 가기 위한 양 팀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열기도 뜨겁습니다. 자, 이거 체육관 저녁이 되면서 다시 좀 쌀쌀해진 것 같았는데 이 선수들의 열기 때문에요. 네, 다시 경기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9대8 한 점차 추격을 당하고 있는 알라라비의 공격입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알라라비의 공격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강한 상대를 서로가 만났습니다. 서브히. 자, 네. 수비 파울. 네, 수비가 잡고 네. 있는 상황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수비 파울로 이어집니다. 마무드 가르비의 파울. 한번 끊어갑니다.
다시 서브 사이드. 크로스 연결 무스타파. 네, 자, 스윙팀 피벗 연결. 하지만 골키퍼 막았는데 7m 들어가서 롯냈고 가중 처벌까지 내려줍니다. 자, 지금 알바크라의 자, 번호를 확인해 봐야 네. 되겠는데요. 19번 칼리드 선수에게 이분은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보세요. 십자세가 완전히 일어났고요. 뒤에서 손을 쳤다라는 판정으로 이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아, 이걸 또 막아내는군요. 지금 자. 22번에 아우메드 선수가 코트로 들어온 이후에 지금 계속 선방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원래 마게이 마루에, 마루에 마게이 네. 골키퍼가 거의 주전 골키퍼였는데 자, 일단 더 어린 아우메드 골키퍼를 투입해봤던 벤치. 자, 일단은 작전이 성공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7대6 공격을 쓰기 때문에 네. 아우메드 골키퍼가 교체에서 들어갈 때 더 빠르기 때문에 투입을 한 것 같았는데요. 아,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이상을 또 해주고 있는 아우메드 아브델리햄 골키퍼입니다. 무스타파 선수 또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예. 자, 동점 기회를 맞이한 알와크라입니다. 자, 드디어 동점 가나요? 자, 뒤로 연결. 다시 위험했어요. 자, 위험해 더 날라왔더라. 아, 선수비 좋아요. 자, 치열한 수비인데요. 일단 공 살아있어요. 맞아요. 네, 계속 인플레이스 된 상황이고요. 아, 이분간 퇴장 알라라비 팀에게 주어지는데요. 자, 25번입니다. 알라라비 네. 25번. 자즈리 오사마. 오사마 자즈리 선수에게 이분간 퇴장이 줍니다. 네, 오사마 선수 지금 오펜스 오버액션을 했다라는 판정으로 이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양 팀 모두 지금 한 명이 없어요. 이번에 퇴장을 한 명씩 다 당했습니다. 치열하게 선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점 차 동점을 계속 노리고 있는 알와크라 골키퍼 네. 빼놓은 상황인데요. 자, 루즈볼 살려냅니다. 아, 지금 자, 더블 드리블. 자, 소부이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자, 주는 척하면서 슛 득점. 동점을 결국 만들어내는 알와크라입니다. 경기 이대로 가지 않네요. 나연 선수 수비자가 두 명이 백코트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안전하게 모션으로 주는 척한 다음에 본인이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예, 라이언 나리비의 동점골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전반전 3분 남았습니다. 팀의 미스는 상대에게는 기회고 본인 팀에는 독이 되고 있어요. 네. 자, 9대9 자명 네, 쳐놓고 찬스예요. 슛 득점. 자, 무스타파 알클라드의 득점. 10대9 알라라비가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네, 45도 각도에서 완전히 골 문이 열렸고요. 무스타파 선수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네, 하지만 알바크라가 먼저 일단은 동점을 한번 만들었다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동점을 알바크라가 만들어냈는데 자, 하지만 곧바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알라라비는 아직도 한 명이 부족합니다. 알바크라의 동점 기회가 다시 이어집니다. 공격수 6명, 수비수는 5명입니다. 무스타파, 칼리드, 바운드 패스, 네, 바셀 돌아서면서 슛 득점, 다시 동점. 바셀 선수 완전하게 캐치했고요. 그 다음에 몸을 완전히 올라서서 12번에 다니엘 선수를 보고 오버슛으로 득점에 연결합니다. 10대10 다시 네. 동점입니다. 자, 바셀 알레이에스의 차분한 마무리. 2분도 채 남지 않은 전반전 마지막에 첫 번째 동점에 이어서 두 번째 동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왼쪽 윙에서 자, 레프리 타임을 심판이 잡는데요. 네. 자, 구두로 경고를 줍니다. 서로 손을 끼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대10 동점, 1분 30초 남은 전반전. 네, 또 2사 공격을 만들었고요. 자, 라라비 호핑. 예. 바셀 선수. 바셀 선수의 파이팅이 상당히 너무 좋아요. 예. 하지만 심판의 약간 구두에 너무 소리를 질렀다는 네, 얘기죠. 제재를 받고 자, 있었죠. 여기서 수비 하나 막아내고 나서 네. 상대를 향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샤우팅을 했단 말이죠. 네. 재범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네. 자, 뒤로 연결. 자, 패시브 올라와 네. 있습니다. 알와크레 수비가 상당히 강해졌고
자, 양 심판이 레프리 타임을 잡았는데요. 네. 자, 서브이 선수에게 자, 경고를 주는데 일단은 구두로. 네, 구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살짝 접촉이 있었던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한두 번의 패스 안에 득점을 해야 됩니다. 열렸어요? 그대로 슈퍼 키퍼 또 한 번 선방. 아우메드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우메드 선수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예.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96년생에 네. 자, 이 팀에서 거의 막내급의 선수인데 자, 고참을 대신에 들어와서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알바크라가 역전하며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경기가 이어가고 있네요. 네. 경기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무스타파 바운드 패스, 백패스가 턴오버가 됐습니다. 나가야죠. 자, 8초 남았는데요. 알라라비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바크라는 파울로 끌어야 되는데 이런 파울은 안 되죠. 이런 파울은 안 되죠. 완벽하게 네. 통과된 다음에 뒤에서 잡아 끌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영리하게 공격을 했던 22분의 소보이 선수이고요. 예. 또 한 명을 제쳐놓고 가는 사이에 뒤에서 끌었기 때문에 2분 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3초가 남았습니다. 뭐 득점을 못하더라도요. 일단 유리한 상황에서 후반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영리했던 소보이 사이드 역시 노련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스를 불리지 않았고 이렇게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렸습니다. 10대 10 동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에 오버액션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서로에게 있었고 네. 네. 정당한 몸싸움에서 레프리는 이대로 경기를 종료합니다. 예,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파울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네. 자, 상당히 심판과의 기싸움도 선수들이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 역시 4강전 답게 준결승답게 좋은 경기를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두 팀의 치열한 대결은 후반전에서 계속 저희가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3척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여행.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네, 다시 삼척실내체육관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이제 4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라운드 경기인데 4강전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비 카타르 그리고 알바크라 카타르 두 카타르의 클럽팀의 대결, 정말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전반전에 알라라비 팀이 기세를 강하게 이어가면서 많이 리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거를 또 차근차근히 알라크라에서 또 추격을 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정말 초반 분위기만 봐도 이 알라크라가 쫓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알라라비 선수들의 파이팅, 이 전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알라크라 선수들이 좀 당황하나 싶었는데 역시 노련함. 네. 네. 노련함이 하나하나 쫓아가는 운동력이 된 것 같고, 또 특히 골키퍼, 어린 골키퍼가 들어왔어요. 96년생 아우메드 골키퍼가 네. 자, 들어와서 지금 놀라운 활약을 해주면서 10대10 동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알라크라는 알라라비 팀의 수비 진영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명이 더 들어오면서 양 피벗에 두 명의 피벗이 위치를 하면서 또 알라비의 수비진을 흔들면서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지금 치열하게 네. 경기를 펼치고 있고 하나하나 플레이 하나하나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자, 정말 저희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아, 이런 장면들이요. 네. 그리고 하나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비 하나 한 다음에 포효하는 모습, 그리고 세레모니까지 정말 전투력이 넘치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맞대결이 네. 펼쳐졌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옛날 때 총칼만 없지 코트 안에서는 진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국기 종목 중에서 거의 럭비와 비슷한 네. 슈가 비슷한 자 그런 몸싸움이 가능한 종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또 넘치는 핸드볼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카타르만 두 팀이 지금 4강전에 올라와 있는데 두 팀의 맞대결이 이곳 삼척실내체육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심 카타르 입장에서는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라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을 텐데요. 네, 맞죠. 예. 4강전에서 일단 두 팀이 만났고 한 팀은 3, 4위전으로 한 팀은 결승전으로 또 가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결승전에 갈지 후반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잠시만 더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실내체육관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네,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카타르의 알와크라 카타르의 알라라비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 네. 자, 카타르 팀끼리의 맞대결 누구를 응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도 여전한 복장으로 카타르 팀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 저 복장도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열정이 대단합니다. 또. 네.
자, 동승인 이메리 씨가 또 한 번 이곳에 찾아줬고 결승에 올라간다면 내일은 쉬니까요. 카타르 팀의 경기가 없으니까 일요일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두 팀 후반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두 팀 후반전 10대 10에서 시작합니다. 거의 뭐 0대 0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반 막판에 왈 마크라의 추격이 강했기 때문에 또 후반에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알 아랍이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다시 뒤집을지 또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자, 어떻게 경기 양상 이어갈지. 일단 후반 시작할 때는 알 와크라가 마지막 순간에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전 네. 마지막 순간에요. 네. 그러면서 약 2분 가까이는 한 명이 부족한 채로 알 와크라가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초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공격의 시작은 알 와크라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령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하고 또 노련한 선수들이니까요. 네, 초반 또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만 정말 두 팀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미스를 하느냐, 득점할 수 있는 기회 때 꼬박꼬박 득점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확실하게 갈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이 거의 여기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결승전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당겨졌어요. 내일 순위 결정전이 12시, 2시, 4시로 당겨졌고요. 결승전, 일요일이 결승전인데요. 일요일도 2시, 4시로 경기 시간이 약 1시간 30분씩 당겨졌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후에 차후에 또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하얀색 유니폼 알 와크라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골키퍼를 뺐고요. 필드 네. 플레이어가 코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잔명 부족하지만 네. 필드 플레이어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 알 마크라. 하지만 골문은 비어 있습니다. 자, 후반전 첫 번째 공격. 후반전 첫 5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알 마크라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와일차티. 자, 와일체티가 전반전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네. 자, 무스타파이바. 자, 왼쪽에 칼레이드 손 들었고요. 자, 무스타파. 자, 와일체티 하지만 손에 걸렸어요. 골키퍼 공 선언됐습니다. 자, 다넬 사리치 골키퍼의 선방. 자, 하지만 상대 빠른 공격을 한번 저지해봤습니다. 알라라비 공격 전환. 자, 하지만 알라라비도 서둘진 않습니다. 네, 서둘러서 미스를 유발하는 것보다 지금 좀 더 차근하게 득점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자, 의지로 찬스예요. 보입니다. 마운드 패스 잘 찔러줬고요. 마무리해야 하는 모하메드 라마단. 자, 와크라의 수비가 조금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네. 알라라비가 후반전도 먼저 득점을 합니다. 11대 10. 다시 알 와크라 골키퍼 빼고요. 공격 이어갑니다. 최대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 네. 기회를 노릴 텐데요. 또 투포를 만들어냈고요. 네. 와일 네. 무스타파. 자, 돌파. 심판 휘슬인데요. 파울입니다. 무스타파 이바 돌파할 때 수비 파울. 네. 시간을 잘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 명이 더 채워졌어요. 네. 자, 골키퍼 아메드 골키퍼 들어와 있는 알와크라 이제 정상적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가 올라와 있어요. 자, 좁히면서 윙에 찬스요. 슛 득점. 자, 뭔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윙 쪽으로 어떻게든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최하루 선수 슈팅 자세 완벽했고요. 오버스텝이에요. 자, 오버스텝 네. 턴오버 소프히 선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넘어져가지고 예. 좀 이걸 또 못 잡아내네요. 자, 위험했던 알바크라 네. 위협적이었던 알라라비였습니다. 자, 무스타파 선수 다시 한번 호흡 가다듬고 선수들을 재정비합니다. 아, 코트 안이 살 얼음 걷는 것처럼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은 거 하나에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선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렇지만 몸을 날리면서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제 눈에도 다 읽히고 있어요. 예. 다시 돌아오는 알바크라 선수들 움직임 가져오면서 칼리드 와일 패시브가 또 한 번 올라옵니다. 후반 들어와서 패시브가 상당히 자주 올라오는데요. 마운드 패스 마셀 수비 파울. 자 이제 한두 번의 패스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칼리드 역시 노련해요. 칼리드 선수 노련하고요. 또 수비랑 붙지 않고 골킥파 다니엘 선수까지 속이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예. 자 득점 장면이었고요. 알와크라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드디어 알와크라가 역전이에요. 후반 들어와서 자 12-11 끌려다녔던 알바크라 동점을 두 번 했었습니다만 세 번째 동점 이후에 역전을 성공합니다. 이번에 네.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을 주는군요. 네, 칼리드 선수 앞선에서 웨인팅 치고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손이 목에 갔다는 판정으로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칼리드가 이렇게 되면 2분간 네. 퇴장 두 번째예요. 예. 주전 센터백 칼리드 하즈 유세프가 두 번째 2분간 퇴장을 나갑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을 해야겠죠. 네, 시간은 후반전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자, 알와크라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공간을 줍니다. 하지만 뒤로 연결. 다시 소브이 사이드 왼쪽 반대편 크게 넘어왔고 자,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슛!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 몸을 날리면서 몸을 잘라냅니다. 한희 선수 진짜 몸을 날리면서 지금 이거를 스틸을 공을 끊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은 그냥 뭐 낙법 생각 안 하고요. 공만 보고 네. 몸을 날렸어요. 이게 핸드볼인가? 예.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거의 뭐 쿵푸어 쓸 것 네. 같은 그런 멋진 플레이가 나왔던 한희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바크라 2분간 퇴장. 88번 무스타파 이바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22번에 소부이 선수를 옷을 잡았다라는 판정으로 네,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나가 있어요. 네. 자, 이 장면도 그랬고 이전 장면도 네, 그랬고요. 맞습니다. 이 전 장면에 심판의 판정이 나타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알바크라 수비가 4명밖에 없습니다. 알라라비는 6명의 공격수 쉽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윙으로 갑니다. 윙에서 네. 슛득점 놓치지 않고 꽂아넣었습니다. 하니카이 멋진 수비에 이은 득점까지 동점을 다시 만듭니다. 한인 선수는 무슨 무사 같아요. 느낌이 눈빛도 네. 그렇고 몸 동작도 또 강력하게 꽂아 놓는 슛 또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약간 중동 선수들은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네. 전사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중동 선수들 특히 오늘따라 이 한희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한희 선수가 후반전 좋은 수비 하나 하고 득점까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12 동점. 자, 두 명이 부족한데 골키퍼를 뺐어요. 못 봤고요. 자, 크게 돌면서 떨궈졌는데 네. 제대로는 캐치 안 됐습니다. 패시브 손 들었고요. 네. 오른쪽. 여의치 않아요.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자, 스피셜 다들살이 치마가 됐고 골문비였어요. 멀리서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카이 하니. 하니 카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선수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게임 체인저. 하니 카이. 멋집니다. 자, 하니 카이. 자, 뭐 멋진 플레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뒤에서 마치 아우라가 빛나는 것처럼요.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역전 13-12. 자, 대단합니다. 역전을 허용한 알와크라 이제 퇴장당했던 선수들이 모두 다 코트에 복귀합니다. 네, 패시브 손 들었고요. 네. 자, 아우메디 네, 빠졌어요. 자, 와일 차티. 하지만 심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수비 성공, 알라라비. 네, 샌드위치 수비 좋았고요. 그 반면에 77번의 와일 선수 안으로 날아가지 못했어요. 예.
자, 지금 알아라비의 수비가 전반 초반처럼 상당히 네. 강하고 견고합니다. 네. 13대 12. 후반 들어와서 한희 선수의 이 반전에 이어 또 강력한 수비로 또 상대의 추격을 또 막아내고 있는 알 아라비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에서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을지요. 네, 자, 왼쪽. 늦었고요. 자, 윙까지 왔어요. 윙에서 슛 득점. 한 점 더 도망가는 알 아라비 아니스. 한 점 더 못해줍니다. 전반 초반에 기세처럼 지금 또 알아라비 수비 이후에 또 공격의 득점까지 이어가면서 또 후반에 예. 또 두 골로 또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12대 14 역시 게임 체인지요. 하니카이 이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알바크라도 그런 선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상대 한희 선수처럼 분위기를 바꿔줄 선수가 필요한 알바크라 공격 이어갑니다. 열렸어요. 슛 득점. 자, 드디어 와엘 채티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투포를 만들어주면서 수비 진영을 앞으로 못 나오게 하면서 와엘 선수 강력하게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13대 14. 한 점 차. 양 팀 모두 전투적이고요. 투쟁심이 강한 선수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런던 슛 득점! 아, 이걸 또 꽂아 넣는군요. 알아라비 스칸데아리. 이 선수 이 긴 팔과 강력한 슛을 이용해서 런닝슛 꽂아 넣습니다. 예, 이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후반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스칸데레. 알샤르자랑 경기할 때도 8골 넣고요. SK 우리 선수들이랑 경기할 때도 6골을 꽂아놓은 선수입니다. 아, 정말 멋진 네. 슈팅이 나왔어요. 15대 13. 다시 한번 와요. 자, 수비에 강한 견제. 견제해야죠. 아니스가 파울 넣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울 해줄 때는 파울이 확실합니다. 다시 알바크라. 두 점 뒤져 있습니다. 탈릿. 네. 패시브 손 들어졌고요. 네. 후반 들어와서 후반 10분 동안 마크라가 공격할 때 패시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윙으로 내줬고 차고 올라옵니다. 스페이시언 하지만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각도 너무 없었고요. 지금 예. 12번의 다니엘 사리치 선수가 각을 잘 잡고 나왔어요. 네. 라이언 라리베 스피인슛은 빗나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 사리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15대 13. 자, 다시 한번 알라라비 한 점을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칸데르. 다시 스칸데르가 이어받았고요. 네. 지금 알라라비 입장에서도 이번에 놓쳤어요. 네, 자,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공격권 알바크라. 빨리 잡아야죠. 네. 알라라비의 턴오버 실책입니다. 아메드 오른쪽. 어우, 충돌할 뻔했어요. 하지만 다시 뒤로 물려나면서 자, 알바크라 공격 선수들로 일단 교체를 합니다. 알바크라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턴오버가 됐거든요. 이거를 빨리 잡은 다음에 앞선에도 분명히 찬스가 난 팀, 본인의 팀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또 못 본 게 또 아쉽네요. 네. 쉬운 득점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어렵게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쉽게 갈 수가 없네요, 정말. 네. 네. 잘 갈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골대만 그대로 나갑니다. 네, 코스는 좋았는데 네, 아쉽게 또 골퍼스트를 맞고 또 사이드 라인 아웃으로 와일 채트 선수 네. 골키퍼도 속았어요. 네. 하지만 골대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골대 맞고 사이드 라인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알 아라비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승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주인공을 가리는 경기 후반전입니다. 15대 13. 붉은색 유니폼의 알 아라비가 두 골 앞서 있습니다. 선수들의 크로스 그리고 가운데서 슛 득점.
와지 스위덴. 와지 선수 지금 한 명을 뚫어내고요. 쓰는 손 어깨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골키퍼를 보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와지 스위덴의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세 골차 도망가는 알아라비. 자, 알라크라는 다시 석점차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 텐데요. 자, 칼레이드 수비 파울. 자, 계속해서 원활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미 없는 크로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비자가 네.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방향으로 그냥 가야지 되는데 예. 지금 수비자는 안 움직이고 있고 또 찾아가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칼리드 돌파. 오른쪽 패스가 네, 나빴습니다. 끝까지 연결해야죠. 수비 파울. 선수들이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알라라비의 수비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네, 전반 시작할 때와의 그 분위기가 지금 똑같거든요, 후반에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알바크라가 상당히 무너질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반전이 됐을 때 그 기회를 차고 올라가면서 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 하지만 실책이 나오는군요. 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 이 정말 팽팽한 대결에서는 한쪽에서는 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잘 나오지 말아야 되는 알 아크라인데 초반에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반면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많이 도망가 놔야 돼요. 네. 그래야 상대가 쫓아오더라도 버틸 또 힘이 생기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알라라비 다시 한번 와지 스위덴. 자, 힘을 한번 버텨보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상대의 더 힘이 좋은 강한 센터 수비 라인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스칸데르 왼쪽 선수 넘어졌습니다. 오호! 아니스의 멋진 득점. 이번엔 각이 또 없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 곳을 향해서 이런 각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날라떴고요. 이게 완전히 골키퍼를 보고서 저 밀어 하이로 꽂아놨습니다. 채공 능력이 있으니까요. 네. 예, 끝까지 볼 수 있네요. 일단은 상체가 먼저 넘어지지 않았고요. 바로 올라서면서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예, 네 골차가 됐습니다. 알와크라도 작전 시간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했고요. 자, 이 네 골차 다시 한번 알와크라는 넘어서야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일단 이 많은 점차를 따라잡았는데 네. 자, 후반전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체력이라든지요. 많은 요소들이 또 지나간 다음이잖아요. 네. 일단은 전반전, 후반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알 아크라는 약간의 후덕이 조금 상대적으로 알 아라비보다는 좀 늘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예, 네. 지금 하니카이 선수의 명장면들이 편집돼 있군요. 전반전에 이 빈 골대 꽂아 넣었던 선수도 하니카이 선수였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윙슛까지. 네, 모든 게 다 전투적이면서도 네. 네, 강합니다. 사실 후반전에 알라라비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니카이 선수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몇 번의 이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알와크라를 따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이런 중동 이름들 그리고 중동팀 네.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예. 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 중요한데요. 자, 전반전에 재미를 봤던 7대6 공격으로 맞서고 있는 알마크라입니다. 베르트랑 선수가 먼저 들어와 있고요. 자, 윙까지 패스가 느렸어요. 네, 더블 드리블이에요. 더블 드리블로 쳐다가 다시 잡으면서 턴오버가 됐습니다. 자, 7대6 공격을 왔는데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못하고요. 공격권을 내주고 마는 알바크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밀린다면은 알바크라 입장에서는 지금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네. 체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한 팀은 알아비 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볼 관리 중요하겠습니다.
자, 알라라비 4골 차 리드. 아, 전철했어요! 첫 득점! 자, 1대1 페인팅 완벽하게 벗겨냅니다. 무스타파 알클라드. 어, 한 명의 수비자를 완벽하게 제쳐놓고서 바깥쪽 45도에서의 득점. 아,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골차 네. 더 도망가는 알 아라비. 자, 알바크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더 이상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르트랑 로이네가 들어와서 슛! 골키퍼 막습니다만 그 전에 반칙입니다. 베르트랑 선수도 혼자 이 수비자를 때려넣을 수 있는 후덕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예, 후덕 자체가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네. 많이 느려졌습니다. 무스타파가 다시 베르트랑 오른쪽 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패시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왼쪽 칼레이드 윙까지 줍니다만 패시브 올라왔고요. 네, 바운드 패스 돌아서 바셀. 자, 차분하게 왈바크라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바셀 선수 어렵게 캐치했고요. 그거를 또 득점까지 연결하는 바셀 선수였습니다. 바셀 알레이스 득점 연결. 네. 자, 왈바크라는 어려웠습니다만 일단은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수비 형태를 바꿔보는 알 와크라입니다. 네. 선수들의 자세가 다시 한번 낮아졌고요. 네, 좀 더 앞선으로 수비를 앞선에서 또 지키고 있고요. 네, 스칸델로 오른쪽으로 네. 연결, 다시 이어받는 스칸델. 이 선수가 신장도 좋아요. 하지만 돌파하는 과정 두 명이 가로막습니다. 일단은 앞선에서에 뚫렸다고 해도 빨리 옆 사람은 도와줄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또 뒤에서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네. 오페스 파울이에요. 오페스 파울 공격권 네. 알와크라로 넘어갑니다. 자, 알와크라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자, 라이언 라리비 왼쪽 네, 연결. 그대로 슛하지만 네. 7m 드로우. 자, 지금 레프리 타임을 잡았어요. 심판이. 네. 자, 여기서 레프리 연결이 됐는데 자, 2분간 퇴장을 줍니다. 네. 알라라비의 25번 자즈리 오사마, 오사마 자즈리 선수에게 2분간 퇴장. 네, 오사마 선수 라인 안에서 완전 찬스에서 안에서 수비했다는 판정으로 2분간 퇴장과 7m 도로가 선언됐습니다. 오사마 자즈리는 두 번째 2분간 퇴장이고요. 자, 한 점 더 좁힐 수 있을까요? 7m 들어옵니다. 아모르 네. 성공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또 아모르 선수 7미까지 연결합니다. 15-18 네. 한 점 더 좁히는 알와크라입니다. 또 알 아라비는 예. 또 한 명 퇴장이고요. 또 알 아크라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 자, 뭐 점수 차가 석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알와크라가 여기서 수비 하나 해내고 공격을 성공한다면 자, 또 다른 상황이 또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4강전부터는 연장까지 있습니다. 1차 연장, 2차 연장, 그리고 승부 던지기까지 네, 있습니다. 하지만 뚫어내면 네. 득점. 알라라비의 와지시넨. 네 번째 득점. 4번에 핫산 선수를 1대1로 스윙 엔팅으로 완전히 따돌리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19-15. 자, 역시 알라라비는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수비에서는 한 명이 부족합니다. 라이언 오른쪽. 아, 이걸 또 막아내는군요. 네,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는 알라라비고요. 네, 다니엘 사르체 슈퍼 세이브. 네. 이번엔 베르트랑 선수가 정말 타이밍 좋게 잘 던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네. 다니엘 골키퍼였고요. 자, 이번에 네. 저 심판 레프리 타임을 잡았어요. 자, 지금 선수들이 부딪혔는데 하니카이 네. 선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접촉이 좀 있었어요. 네, 한인 선수 약간의 피가 예, 출혈이 좀 네, 있는 출혈이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닦고 오라는 레프리의 네. 또 아, 괜찮다고 또 한인 선수는 또 딱 괜찮다는 표시를 하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역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심판에게 항의한 건 내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겠냐. 네. 그런 제스처도 계속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알바크라의 흐름이에요. 알바크라 흐름을 이어가나요? 한 점 더 좁힙니다.
역시 니달 선수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요. 다리 사이가 비어 있는 걸 보고 공략을 잘 했습니다. 자, 지금 윙에서 자, 니달 아이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석점 차입니다. 자, 이제 알라라비의 불리한 상황이 끝이 났어요. 퇴장당 이더 선수 자리가 채워집니다. 전반전에 전반전에는 공격에 변화를 줬다면은 후반전에는 지금 수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알 아크라거든요. 예.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려져 있을 때 이 또 수비가 또 제대로 먹힐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윙에 공간이 생겼고 오! 하지만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마게이 골키퍼가 네. 어느새 들어와서 멋진 세이브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알바클 한 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라이언 뒤로 연결 베르테랑 로이네. 자, 스윙 패딩 돌파. 네. 어우, 피스리 먼저였습니다. 네. 어우, 심판이 지금 다칠 뻔했어요. 네. 자, 저 선수들이랑 부딪히면 네, 아마 무릎에 아마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심판들도 뭐 운동을 하긴 합니다만 체력 훈련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이 힘 좋은 선수들은 또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모스타파 돌파할 때 일단은 인플라이 계속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자, 이번엔 예. 아니스 선수의 의욕이 앞섰습니다. 92번에 아니스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지금 예. 공이 발에 맞았거든요. 발에 맞는 거는 물론 뭐 네. 자, 지금 반칙이 됩니다만 고의적으로 네. 된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니스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찬스를 맞이한 알바크라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자, 윙에서 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2분간 퇴장이 주어질 듯합니다만 일단은 자, 처벌은 내리지 않고요. 심판이 상기랍니다. 자, 상당히 크게 넘어졌는데요. 지금 완전한 선수였고요. 예, 다시 한번 지금 보시죠. 약간 발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그러나 레드 카드가 네. 주어지는군요. 자, 마리네, 사미르, 후세인 두 심판이 자, 알라라비의 25번 자시리 오사마 선수에게 네. 레드 카드를 선언합니다. 어차피 이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하면요. 네. 세 번째이기 때문에 레드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은 예. 니달 선수가 약간의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일단 몸을 아끼지 않았고 네. 자, 10m 드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모르가 10m 드로 3개 모두 다 네.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자, 두 점 차인데요. 알라라비가 이번에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 4명밖에 지금 필드 플레이어가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흐름이 확 바뀌는 또 전반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예. 있어요. 알바크라도 4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나 2명의 퇴장당한 선수가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알라라비로서는 위기고요. 알바크라는 여기서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승부처입니다. 배시구 손 들었고요. 네, 오늘 경기 최대 승부처입니다. 네. 골대는 비어있고 필드 플레이어 5명 알라라비. 자, 막혔어요. 자, 슛! 이게 들어가는군요. 자, 소브이 사이드 행운의 득점. 네, 소브이 선수 타이밍을 멈추면서 늦추면서 골픽 수비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알와크라는 치명적인 실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격인데요. 쉽게 가야 네. 돼요. 페이버 플라이어.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예. 네. 자,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프리드로 이어집니다. 알바크라 빠른 템포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저 쳐내면서 슛! 예! 네. 자, 이번에는 알라라비 24번 와지스넨 2분간 퇴장. 네. 자, 컨트롤되지 않고 있는 알라라비 선수들입니다. 39번에 라연 선수 앞에서 헤딩을 잘 쳐줬고요. 그 이후에 날라 들어가면서 예. 또 24번의 와지 선수 끌어당기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예. 네, 확실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아모르 선수가 침터드를 던지고요. 최대 위기예요. 예. 알라라비. 알라라비는 3명이 지금 순간적으로 2분간 퇴장을 당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약 23초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번에 놓쳤어요. 아모르의 7m 드로우. 다니엘 선수 정말 각을 잘 잡고 나오면서 예.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와크라는 수비에서 지금 실수 하나, 공격에서 네. 7m를 놓치는 거 하나까지 자, 상당히 지금 뼈아픈 실수가 공격 수비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초가 있으면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되고요. 알라라비는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명만 부족해지는 상황. 네, 지금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고요. 예. 수비 파울. 네. 자 이제는 공격에서는 6대6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알라라비는 여기서 득점을 하게 되면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작전 네. 시간을 요청하는 알라비 벤치입니다. 자 알와크라의 실수가 네. 지금 알라라비의 위기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아크라 팀에서는 노련한 팀들이 많은데 이 상황을 또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는 또 이 경기의 또 중요성에 또 이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고 갑자기 세 명의 수비자가 퇴장이 당하면서 또 이거를 큰 찬스를 오히려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알아크라 팀 너무 아쉽습니다. 예. 자, 와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고 네. 알라라비는 여기서 한 골만 더 만들어낸다면 네. 많은 것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한 명의 퇴장이 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 타임을 써서 또 이거를 또 한 골을 넣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결승에 가느냐 아니면 3, 4위전으로 떨어지느냐. 자 중요한 기로에 두 팀이 서 있고 자 일단 알라라비가 세 골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레드카드를 받은 오우사마 자질이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본인이 나갔습니다만 팀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자 마지막 고비에 와 있습니다. 자 이 고비만 알라라비는 잘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알와크라는 자 여기서까지 또 실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흐름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피 파울. 네. 상당히 강한 움직임 무스타파 알크라드 선수가 움직여봤습니다. 네. 자 서둘지 않죠. 그러나 피스를 울린다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호. 네 이번에 마우무드 선수는 수비에서의 그런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철저하게 앞선 공격자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지 않는 알라라비인데요. 일단 심판은 레프리 타임으로 시계를 잠시 멈췄습니다. 자 볼대드를 시켰고 다시 이어집니다. 패시브 걸로 왔어요. 스칸다르 스칸다르. 하지만 수비 손 맞고 터치아웃. 패시브는 계속 올라와 있고요. 공격은 계속해서 알라라비. 자 심판은 레프리 타임으로 일단 시간을 잡습니다. 프리드로우. 자 일단 시간은 멈춰져 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온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자 신장이 큰 스칸데르 선수를 좀 이용할 것 같습니다. 197의 스칸데르. 휘슬이 울린 다음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알라라비의 공격. 선수들의 신경전 치열합니다. 조금 뒤에 알라크라 서로 수비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자 수비 파울. 스칸데르가 슈팅을 던지지 못했습니다만 수비 견제에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오버타임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막아냈어요. 마르마게의 골키퍼 막아내면서 일단 알바크라도 위기 하나를 넘깁니다. 빨리 나가봐야겠죠. 자, 지금 14초. 네, 이제는 네. 공격이에요. 알라라비 네, 수비 알바크라 공격. 자 이제는 하나가 필요한데 자 상대 퇴장만 있던 선수는 이제 곧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 들어옵니다. 자 알와크라가 유리한 상황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알와크라 입장에서는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자가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상황 지금이 마지막 승부처라고 판단한 알와크라의 아멘 가프시 감독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사용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찬스는 없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이 세 명 퇴장 나갔을 때 알 아라비 이거를 뚫어내지 못한 알 아크라 이게 너무 벤치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하죠. 네. 자,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고 판단한 아멘 가프시 감독 마지막 작전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자, 알 아라비는 일단 타임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두 팀의 4강전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이제 메인 라운드의 4강전
알바크라와 알라라비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경기는 4강전 첫 번째 경기고요. 이 경기 다음에는 남은 4강전, 두 번째 4강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의 알웨오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알샤르자 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4강전은 상당히 저희도 기대를 했고 이 경기도 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가 있는데 이 다음 경기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경기가 재밌으면 저희의 피곤함도 잊혀지거든요, 잠시는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작전 타임 2응 공격은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예. 들어와서 전반전 후반에 썼던 작전 타임을 쓰고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7대 6이요. 뚫렸어요. 네,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역시 다니엘 골키퍼 수비자의 미스를 이거를 또 만회하고 있어요. 상대 마지막 승부수를 네. 막아내는 다니엘 사리치. 자, 이제 시간은 5분 안쪽입니다. 자, 알라라비가 한 걸음 더 결승행에 다가가 있습니다. 아, 아크라 조금 더 수비해서 좀 움직임이 예. 필요합니다. 왼쪽 소비 가운데 좁혀 들어옵니다. 윙에서 네,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하니! 네, 지금 하니카이가 여기서 슈팅을 네. 놓치고 맙니다. 각도 너무 없었고요. 지금 네. 잘 각을 잡고 나온 12번에 마루엘 가베. 예. 아, 좋습니다. 자, 알바크라는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득점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하니 선수가 괜히 지금 신경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네, 구두 경고로 그냥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엉켜서 넘어지는 장면인데 일부러 약간 유도했다라는 표시로 그냥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는 심판진입니다. 자, 4분의 3 골차 피벗 자, 잡혔고요. 뒤로 연결. 자, 공격이 답답한 알바크라입니다. 호핑 뚫렸어요. 네, 첫 득점. 역시 자, 베르트랑 노인의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아, 역시 근데 중요할 때 또 넣어주는 베르트랑 선수입니다. 예. 지금 피벗에서 브록 잘 치고 있는 5번의 마우무드 선수였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빈 공간으로 득점까지 연결하는 베르트랑 선수입니다. 예.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바크라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알라레비의 이번 공격도 중요합니다. 네. 자, 반대로 말하면 알바크라의 이번 수비도 중요하고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라라비 뒤쪽 자 잡혔어요. 네. 베르트랑 노인의 반칙. 네, 쓰는 손을 완전히 잡았고요. 예, 아니스가 반대편까지 이동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라라비 서브이 사이드 뒤로 자 왼손 득점. 자, 무스타파 알클라디 오른쪽에서 왼쪽 진영으로 러닝을 움직이면서 골키퍼 꺾어 바운드로 깊숙하게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시간은 이제 2분 40초 점수는 3점 차. 네. 알라라비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네, 아껴야 좋아요. 돼요. 자, 베르트랑 로이의 연속 득점 다시 2점 차입니다. 역시 양 팀의 노장 선수들이 중요할 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베르트랑 로이의 득점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네. 자, 급한 쪽은 마크라 팀입니다. 지금 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일단은 수비에서 공격의 미스를 유발해야겠죠. 이제는 시간상 네. 3골차가 되면 알와크라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패시브 선언됐고요. 패시브가 빠른 네. 시간에 올라왔어요. 오호! 레프리 타임! 자, 레프리 타임을 잡았어요, 심판이. 2분간 퇴장입니다. 알와크라의 2분간 퇴장이 선언됩니다. 네. 자, 30분의 야신 선수 22번의 소브이 선수가 헤딩을 치는 과정에서 뚫렸어요. 예. 네, 모브에 손에 갔다는 판정으로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굳이 손을 내지 않아도 뒤쪽에서 하산 마브르 선수가 커버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다 상당히 알라라비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자, 득점만 하면 정말 이제 결승행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알라라비. 도장 찍기 1보 직전 왼쪽 윙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패시브 서둘지 않습니다. 자, 직접 뒤로 왼손 또 한 번 득점 무스타파 알클라디. 사이사이 빈 곳을 잘 보고 강하게 러닝 슛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번 슈팅이 네. 상당히 빠르게 들어갔어요.
남은 시간 1분 20초. 알라라비 이제 8부 동선 넘어섰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알와크라 골키퍼를 당연히 뺐습니다. 6명의 공격. 시간도 부족해요. 네. 아 이번에 자 가중첩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경기 진행하는 알바크라. 자 또 한 번 파울을 꼈습니다만 이번엔 심판 레프리 타임 시간을 멈춥니다. 네. 이 선수도 아니스 선수도 레드 카드 세 번에 이번 퇴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아니스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이군요. 예. 자 확인을 한번 체크하는데요 본부석과 예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체크를 하는데 본부석에서도 네. 두 번인 걸 확인해 네. 줍니다. 자 일단은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니스 선수는 더 이상 뛸 수 없고요. 자 세 골차 버거운 알바크라 베르타르는 하지만 슈퍼세이브 다니엘 사리치 공을 캐치해내면서 결승행 거의 확정 짓는 알라라비. 아 이 상황에서 작전 시간까지 사용하네요. 다니엘 선수 상대의 볼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뭐 두 선수가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와 방금 슈팅했던 벨트랑 로이네가 정말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카타르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귀화를 해서 함께 대표팀 생활도 오래 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장면에서는 네, 유리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약간의 축제 분위기 승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선수들의 표정이 보여지네요. 자 이미 뭐 알라라비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고요. 네. 자축해도 되죠. 이 시간 안에 세 골차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끝나는 부저가 이제 한번 다시 울리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남은 시간 45초 알라라비 결승행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가 계속해서 선수를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종료 직전 남은 시간 30초 알라라비 리시브 들어섰고요. 지난 대회 준우승팀 알바크라를 꺾을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앞에 뛰어줘야죠. 자 길게 달려갑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 또 한 번 선방 승리를 자축하는 다니엘 사리치. 네 부타임시림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또 각을 줄여주면서 뒤에 다니엘 골키퍼 완벽하게 선방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알바크라 알라라비 알라라비와 알바크라의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4강전 첫 번째 경기 알라라비가 알바크라를 22대 19로 물리치고 결승행에 오릅니다. 전반 초반부터 발빠른 발놀림과 그다음에 수비 완벽한 수비를 이어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했거든요. 이 기세가 끝까지 이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전반 끝날 때쯤에는 또 네. 알바크라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네, 동점으로 끝이 났는데 네, 후반 초반 또 알라라비의 수비가 빛났고 또 중간에 게임 체인저의 역할. 하니카이 선수의 역할도 컸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다니엘 골키퍼의 선방도 이 오늘 경기의 승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 또 승리의 쐐기를 박는 무스타파 알클라디의 슈팅까지 상당히 좋았던 알라라비 결승행을 확정지었고요. 알바크라는 정말 이 찬스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의 2분 퇴장을 당한 알라라비의 수비진진 있었는데 동시에 네, 동시에 세 명이 지금 벤치로 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알바크라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결승 경기는 알라라비의 결승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첫 번째 4강 경기는 마무리 짓고요. 잠시 뒤에 두 번째 4강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4강 경기 알웨어다 사우디 그리고 알체르자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